네, 안녕하세요. 문법 정답 알려드리는 여자 엘입니다. 1위 number 32, 능동의 ing, 수동의 pp 이거거든요.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능동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되면 ing, 수동 뭐뭐 되는이라고 해석되면 네, ed, pp, 고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heck-up number 1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빌은 시켰다 그의 머리가 잘려지도록. 그러면 잘려지는 거니까 과거 분사 컷. 자, 그녀는 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자, 그녀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must have pp,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네, 과거에 대한 조동사적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봤다니까 shocked. 자, 그다음 거 I'm sorry to keep you. 난 미안하다. 자, keep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뭐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미안하다. 너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나는 보았다. 누군가가 지금 그 부엌 창문들을 깨고 들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breaking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The company sales for this year. 자, 올해 그 회사의 판매율은요. 실망스러운 거죠. 실망스럽게 된게 아니고 실망스러운 거기 때문에 disappointing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동사를 바꿔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마치 형용사처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하는이면 현재 분사, 되는이면 과거 분사입니다. 자, 그래서 the musical performance was 자, 그 네, 뮤지컬 공연은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satisfying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Serena was 그러면 그 뮤지컬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된 거죠. satisfied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Serena was satisfied with the musical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다음 자 2번에 A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those companies. 자, 지금 계속해서 나한테 전화하는 회사들은 정말 나를 짜증나게 한다, 뭐, 나를 귀찮게 한다, 이런 거죠. 자, those companies are really. 자, 그런 회사들은 정말 짜증나. 자, 그러면 annoying.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those companies make me. 자, 그런 회사들은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짜증나게 된 거죠. 그래서 annoyin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is pointless. 그럼 중요하지 않다. 요점이 아니다. 자, to get. 자, 지금 짜증나게 되는 것은 뭐, 저기 pointless. 자, 요점을 잃는 것이다. Because of those companies. 그러한 회사들 때문에 지금 짜증나게 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 요점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되는 거기 때문에 annoye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Carl is going to China on vacation. He has never been abroad. Carl은 차이나에 휴가차 갈 예정이고요. 자, 그는 해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안 일어난 일인데 왜 현재 진행형이지? 자, 현재 진행형이 왕래 발작 동사일 경우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그런 동사일 경우에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서 미래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Carl요. 휴가차 중국에 갈 예정이고요. 자, 그는 해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되게 흥미로운 휴가겠군. 그에게는 흥미로운이니까 interesting. 자, going on vacation. 휴가를 가는 것은 항상 흥미로운 것이지. 하는 거지. 그치? 흥미롭게 하는 거지, 우리를. 그래서 interesting. 자, Carl은 정말 흥미롭게 될 거죠? 정말 관심 있게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interest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괄호 안에 주어진 동사와 보기의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하래요. 자, 그러면 Doris는요. 자,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겠어요? worried가 되겠죠? Yeah, Doris seemed worried. 뭐에서? 자, she might lose her savings. 자, 그녀의 자 그런 네, 어, 자 그녀의 은행 어, 자 은행 저장이 아니고 네, 은행 저금 그녀의 은행 저금을 잃을까 봐 그녀는 걱정되어 보인다. 그래서 worried might los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she was 어쩌고저쩌고 after she 자 어쩌고저쩌고 10 miles 그러면 자 그녀는 지금 지치게 된 거죠. She was exhausted 이렇게 쓰면 되고요. 뭐에서 걸어서 10 마일을 자 she had walked 10 miles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걷고 나서 그다음에 as a teacher 선생님으로서 참 그거는 자 귀찮은 일이다. 자 irritating 짜증나게 하는 거다. 자 번거로운 일이다. It is irritating. 자 그래서 하는 우리를 하게 하는 거니까 it 빼고 ing irritating 이렇게 쓰면 되고요. When students 학생들이 늦게 오면요, come to class late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다 같이 시작해야 되는데 다 같이 시작 못하니까 되게 마음이 초조해져요. 제때 와줘요. 특히 줌 수업. 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하죠. 자, 보기 1과 보기 2에서 표현을 골라서 알맞은 그대로 바꿔서 문장을 완성해 달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She felt her shoulder grabbed by someone. 자, 그녀 느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잡혀지는 것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뭐뭐 되는이면 얘를 과거 분사로 바꾸면 되고, 뭐뭐 하는이면 ing 현재 분사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The boy saw 누구를? A thief. The boy saw a thief. 한 도둑을 봤는데요. 그 도둑이 경찰로부터 막 도망가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running away 이렇게 쓰시거나 혹은 run awa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단모음 단잡은요. 자, 뒤에 거 하나 더 붙이고 n 하나 더 붙이고 ing입니다. 자, the woman had 자, 그 여성은요. 네, 네, 시켰어요. 시켰어요. 뭐를? 자, 여자니까 her portrait가 맞겠죠? 자, 그녀의 초상화를, 그녀의 초상화가, 자, 유명한 네, 화가에서 그려지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had her portrait painted by a famous artis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the musician heard, 들었어요. 그 음악관 들었는데, 뭐가? 그의 노래가, 자, 뭐 되는 거예요? 지금 라디오에서 연주되는 거죠? 그래서, the musician heard his song played on the radio.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자, 다음 문장에서. 네. 자, 네. 자, 그쵸?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고쳐달래요. 틀린 곳이 없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할래요. 자, we had our house. 자, our house 사물이죠. 그래서 시키다 사역동사일 경우에 과거분사 PP 온다 했어요. 자, 우리는 우리 집이 개조되도록 시켰다. 괜찮죠? 자, it was an, 놀라운 지금, 네, 연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amaz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사람이 감정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it was an amazing play. Everybody was fascinated.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은 매우 매혹당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I saw him. 나는 그를 보았다. 그가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 거겠죠. 아니면 걷는 거겠죠. 그래서 walk 혹은 walked 이렇게 써야 되는데 walked 이렇게 과거분사 안 됩니다. The king had him.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발표. 자, 그 왕은요. 시켰어요. 그로 하여금 감옥으로 던져지도록. 그가 스스로 감옥으로 던지는 건 아니겠어, 자기를. 그렇죠? 자, 그 남자를 감옥으로 던져지게 시킨 거죠. 그래서 throwing 아니고 thrown입니다. ing 지우고 n으로 고쳐주세요. throw, through, thrown. 자, n 붙여서 과거분사 쓰시면 됩니다. 자,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다. I was surpris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was surprised. 그렇죠? 내가 놀라게 되는 거니까요. By his unexpected visi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의 강의가 지겹다. 자, his lecture was boring. His lecture was boring. 우리를 지겹게 하는 거니까 if 빼고 ing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현재 대분사꼴로 쓰시면 됩니다. His 할때 여기 앞에 대문자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Have you ever, 자, 시킨 적 있니? 너의 지갑이 도둑 맞도록. 그래서 have you ever heard, 아, have you ever had your wallet stol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Have you ever had your wallet a wallet stole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키다 사역동사는 사물일 경우에 사물을 뭐뭐 되는 거니까 stolen 과거분사 오면 되겠죠. 자, 그녀가 떠나려고 했을 때 when she tried to leave 자, 그녀는 알았다. She found 과거죠. 자, herself 그녀가 갇힌 거 locked 그래서 ed 붙이면 됩니다. In the room 그다음 거 you should 보관하도록 해야 된다. You should keep 자, 이 소스를 this sauce 자, 그러면 냉장 보관되도록 refrigerated 냉장 보관되도록 수동태니까 자, refrigerat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Once it open 한번 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분사 쉽죠? 네, 그러면 다음 과에서 봐요. Bye.